진공 선생, 며칠째 이렇게 비가 많이 내려요? 얼음 내렸어요, 얼음. 얼음 동안 비가 내리고 있어요? 네. 왜 이렇게 비가 내릴까? 하늘에 간이 열렸어. 하늘에 간이 열렸어. 간이 열렸어. 네. 하늘에 간이 열려야 강물이 수탁으로 쏟아지는 거야. 길이요. 완전히 그게 논이 돼가지고 강물이 됐던데 그건 또 어떻게 생각해? 지금 고립돼 있잖아. 여기 들어올 수도 없고 우리는 나갈 수도 없어요. 안 답답해요? 여기에 있어야지. 우양했어요. 짤없이 고립됐다니까. 고립됐어요? 예. 산속에 고립됐습니다. 길이 강이 됐어요. 길이. 아니. 들어오는 길이 사라졌네요. 문바다가 돼가지고요. 여기서 나가지도 못하고 바깥에서 들어오지도 못하고요. 저쪽에 아직 문바다가 돼요. 이렇게 있어요. 뭐 고립돼도 일주일은 버틸 심장은 있는 것 같은데. 아니면 뭐 단식해야 되겠습니까? 없으면. 비가 너무 많이 와서요. 이 점검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물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오, 엄마나! 아이고! 안 돼, 더 가면 안 돼. 안 돼, 큰일 난다. 이거는 그냥 예사로 그게 하는 게 아니고 큰일 난다니까, 여기는. 만약에 밤새도록 온다 하면 지금 넘는다. 넘고 말고야. 저 지금 못 가. 지금 여기 토끼가 있는데. 오늘 예초기 작업하는 구제봉이 왔는데요. 여기 보니까 토끼가 있네요. 지금 뭐 뜯어먹고 있다. 여기가 여기 있잖아. 어디 아프나 봐. 쟤 데리고 와요. 안 되겠다. 아프다. 얘가 부러뜨리는 건 아니겠지. 지금 눕혀놓은 것 같은데 얘가. 아이가 상당히 많은 것 같다. 맞지? 야생이 어디서 왔냐. 너 어디서 탈출한 거 아니야? 토끼가 야 되게 나이 들어 보이는데요? 눈에 진득이 나이가 들어 연세가 드셔갖고 힘들어해 지금 연세가 많이 드셨어. 그죠? 얘가 그러니까 이게 야생 완전 야생 토끼냐 이게 문제죠. 어허 어허 너는 이제 안 가고 여기서 살 거야? 아주 자리 잡았네. 걱정 말고 여기 살아라. 여기 있어. 멀리 가면 위험하다. 진공 왜 이렇게 토끼가 안 가고 이렇게 있어요? 여기 자기 집이라서야. 요쪽 굴이 자기 집이거든요. 요 반경이 자기 영역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언제부터 여기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만남이
7월 29일 날 여기서 만났으니까. 이제 구제봉이 사네요? 예. 자, 뭐 움직입니까? 예. 여기 잘 지키도록 해야 안 되겠습니다. 저기 좀. 아니, 얘는 안 가고 지금 계속 여기 있네? 아, 지몽 선생, 뭐 하시려고? 응? 예. 뭐 하시려고? 밥을 주려고, 우리 토끼 밥을. 토끼 뭐 여기 상주하게 됐어요? 아, 예. 응? 여기 이제 구제봉이에요. 응. 저기 이사를 왔는 것 같은데. 언제부터 들어왔어요? 7월 29일 날 우리가 봤으니까. 물론 그 전에 좀 있었겠지만. 봤지도 왔습니다. 밥은 수박하고 오늘 토마토를 주려고. 다 주려고? 이거를? 이게 많이 주려고요? 뭐 놔두면 이제 지가 알아서 먹겠대요. 뭐. 아, 먹는가 보고. 어. 근데 이 토마토도 먹을까요? 예. 한번 놔둬볼게요. 아이고, 토끼님 계시네. 밥 먹자. 밥 먹자. 먹어봐. 뭔데? 시원한 거 먹어. 시원한 거 먹어요. 응? 여기까지 왔네? 이제 여기 들어오겠네, 원두막까지. 진공선생, 토끼가 가까이까지 왔는데요? 진공선생님이 네 이름은 브라만이래.